아이고 이거 오늘도 먹기 딱 좋은 날씨네. 니들도 알겠지만 이 세계선 뚱뚱한 게 곧 힘이고 정이고 진리다. 알겠냐? 네 형님. 근데 니들 요즘 우리 음식 창고에 쥐 있는 거 알아? 그 쥐 어떻게 할 거야? 제가 그래서 쥐덫을 준비했습니다. 아 그래 쥐덫을 놔서 쥐를 없애면 되겠구만. 형님 이 쥐덫에 이렇게 빵을 넣어놓고 아. 이 쥐가 와서 먹기만 한 야, 뭐하냐? 저도 모르게 그만. 야, 이게 모르게야? 아니, 이걸 쥐덫을 설치했다 그러더니만 돼지덫을 설치했구만. 죄송합니다, 형님. 아이고, 정말. 오랜만입니다, 형님. 목소리는? 허허이. 잘 계셨습니까? 김수장님,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냐? 그 뭐 할 거 없으시고. 형님 이제 이 자리 내놓으시고 물러나시죠. 하 이게 어디 언감등심 내 자리를 넘봐. 어? 야 김주인 너 많이 쪘다. 언감등심. 근데 형님 제가 살찌려고 쌈 사먹는데 깻잎 한 장 보태주신 거 있습니까? 그걸 왜 보태주냐 내가 먹어야지. 맞는 얘기네. 아무튼 형님 형님 그래도 끼니는 잘 챙겨 먹고 다니시나 봐요. 그럼 옷에다 밥풀을 다 붙이시고. 어, 그럼 아, 밥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, 창피하게 이게 왜 이렇게 묻어있어. 밥풀을 튕겨버리셨어요 지금. 튕겨버려서 나는 이걸 주워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튕겨버릴 줄은 몰랐네. 아니 그게 아니고 상상도 못했어. 아니 그게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밥풀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거 아니야. 아니 그게 아니고 차례 날주지 차례 날주지. 내가 아까부터 그거 보고 있었는데. 아 저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왜 이래. 무슨 야 그게 아니라 이게 언제 건지 몰라. 이거 되게 오래된 걸 수도 오래된 있어. 오래된 건 뭐야. 오래된 게 무슨 상관입니까. 저는 말이에요 형님. 뭐야? 이게 작년 2013년에 붙여놓은 거. 요게 2005년 밥풀. 요게 2002년 월드컵 기념 밥풀. 요거는 1998년 IMF 터졌을 때 더 어려워지면 먹으려고 남겨둔 밥풀. 아 월드컵 밥풀이나 하나 먹어야겠다. 꼴이에요. 2002년 12년 전 거를 정신 차리세요. 날씬에 빠져가지고.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영근이 살 좀 쪘어? 저 500g 쪘습니다. 찌질하게 찌는구만. 가봐. 아이고. 뭐야 이 샤프십만 한 돼지는. 뭐? 샤프십만 한 돼지?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. 가자! 오, 야. 잠깐! 하나로 안 되면 둘로 상대해 주마. 아, 그래. 이도류다! 뭐? 가자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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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더 있다! 가! 어? 여기 하나 더 있다! 자! 자, 가자! 이도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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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류! 아, 이게 뭐야? 이거 뭐 난타야? 뭐야, 이거? 너는 바본지 돼지인지 컨셉을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. 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사자성어는? 디룩디룩? 들어가. 아, 아. 에휴, 아주 돼지망신 다 시키는구만. 형님,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가봐! 김수영이 너 아주 디룩디룩 잘 찌우고 있구나. 그래, 요즘 소문은 익히 들었다. 네가 요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며, 몸무게가. 소문 들었어. 네가 올라가는 방향 에스컬레이터 탔더니 그거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. 그래 대단한 놈인 거 인정하겠는데 건방 떨지만 네가 나한테 될 것 같아. 아 그럼 한 판 붙어보시던가. 뭐 이 자식이 안 되겠구나. 옷을 벗겠다 이거 이 자식. 어 잠깐. 어? 야 얘 등에 입이 있어 이거. 자 가만 있어봐. 야 이건 뭐지. 야 이거 가만 가만. 야 야 이거 야, 이거 되게 큰 사람 얼굴인데. 야 무슨 얼굴인지. 오 굉장히 지금 우울한 표정이 이렇게 삐져 있는 이렇게 등이 이렇게 등이 하고 있는. 야 웃어봐 녀석아 웃어봐 웃어봐 좋은 날 웃어. 가만 야 이거 자세 보니까 그거 닮았는데. 이거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왕자 그거 닮아. 야 어떻게 등이 이렇게 생겼어. 아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야. 아 나 정말 좋았어 수영아. 맞지 김준현이 우리가 이 정도야 알겠으면 이제 꺼지시지. 꺼지라고요. 그래 형 그러지 말고 여기서 오늘 결판을 아예 내시죠.
어떻습니까? 형님 앉아계신 저 자리 걸고 1대1로 과자 한 판 뜨시죠. 그래 오은이야, 그 도전 받아주마. 과자 세팅해라. 오래간만에 앉아보는구만. 룰은 알고 계시죠? 그럼 먼저 입에 다 털어놓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. 당연하지. 근데 그 전에 형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뭐? 이 과자에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간 공기, 이거 왜 이렇게 넣어놓은 걸까요? 이거 요즘에 그 소비자를 속이려고 다 해놓은 거야. 틀렸습니다, 형님! 나 안 들려. 야,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. 센 자리세요, 날씬에 빠져가지고. 아, 들린다! 이제 들리시나봐. 형님, 어디? 이 과자에 집어넣은 공기가 그 소비자 속이려고 넣는 건지 아십니까? 앞에 있는 놈 속여먹으라고 넣는 겁니다. 아셨어요? 날씬에 빠져가지고. 아, 내가 졌어. 형님, 이제 그 자리에 나한테 넘기시죠. 안 들려. 아, 목말라. 예, 콜라 하나 먹자. 예. 이거 자리가 좋아. 그래. 콜라까지 먹는구나. 아이고, 잠깐. 김주현, 너 그 손에 든 게 뭐냐? 뭐, 이게 왜 줬어, 이런 걸? 하마터면 컵에 따라 먹을 뻔 했는데. 콜라는 그냥 마셔야 마시지. 아니. 그 왼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고. 뭐, 뚜껑 말입니까? 뚜껑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먹다가 남겨서 다시 닫겠다는 얘긴데. 뭐? 그럼 이거 어떻게 다 먹냐? 원래 콜라라는 거는 뚜껑을 따면 바로 버리고. 뭐? 한 번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? 설마 이거.